와, 진짜 저인간 손님으로 온 사람들 불쌍하다. 안녕하세요. 9년차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패키지? 아니면 자유여행?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죠. 먼저 이 두 가지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여행인데요. 여행사에 정해진 비용을 지불만 한다면 항공, 호텔, 식사, 관광지 등을 따로 귀찮게 알아보거나 예약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투어인 거죠. 거기에 저같이 훌륭한 가이드가 배정이 되어 손님들에게 관광 해설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 큰 걱정거리 없이 몸만 가면 되는 큰 장점이 있죠. 편안함 이외에도 패키지 투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어른분과 아이가 어려 꼭 차가 필요한 가족, 그 나라의 안전이 우려가 되어 가이드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들, 개인 여행과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등 다양하죠. 근데 위와 같은 장점만 있다면 다들 패키지 여행만 가지 왜 개인 여행을 가겠어요? 당연 단점도 있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한국 관광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일정 중에 롯데월드 가는 게 있어요. 젊은 층은 기대를 많이 하고 가죠. 근데 도착 후에 가이드가 2시간 자유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놀이공원에서 2시간?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뭐 이래 시간을 조금 주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놀이기구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2시간도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관광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즐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가이드는 이쪽에 맞출 수도 없고 저쪽에 맞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일정이 빡빡하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게 정해져 있다 보니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여행사가 정한 식당을 가야 해요. 물론 고가 패키지 투어는 식사가 대체적으로 훌륭하겠지만 대부분 저가 패키지 투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실망도 꽤 하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태국 갔는데 맛있는 음식 하나도 없더라 라고요. 사실 태국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맛없는 식당을 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시아권 여행을 가면 한식이 여러 번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해외 나가서 한식 먹는 걸 비추하는 편이에요. 해외여행이라는 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찐 현지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가면 음식을 일반적으로 두 개 정도만 시키잖아요. 패키지 여행은 여러 명이 같이 앉아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볼 수 있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 중에는 이런 일도 간간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가이드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가이드들도 성격 차이가 있고 손님들에 대한 태도,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게 상이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여행사 명칭을 얘기하긴 좀 그러니 둘투어 여행사로 할게요. 둘투어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누구는 가이드 덕분에 최고의 여행을 하고 왔다 라고 하고 누구는 똑같은 조건으로 가이드만 다르게 여행을 갔지만 가이드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해설이 딸리거나 강매가 너무 심해 기분이 나빴다는 소리를 하게 돼요. 솔직히 저도 가이드 일을 하다가 몇몇 가이드를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저인간 손님으로 온 사람들 불쌍하다 라고요. 왜냐면 동료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물론 대부분이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가이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항상 베스트 가이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직장에 A급 직원만 있을 수 없듯이 가이드 업계도 A급만 있을 순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자유여행을 선호할까요? 먼저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항공, 호텔, 관광지, 식당 등을 정해서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친구 혹은 애인과 여행할 때도 좋고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에 머물며 외국인과 친구도 되고 즉석으로 같이 여행도 하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관광지도 시간 제약 없이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고 호텔 수영장을 즐기다가 피곤하면 한숨 잘 수도 있고 이 나라에서 꼭 가고 싶은 음식점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점도 있죠. 또 새벽까지 클럽이나 바에서 놀다가 아침에 늦잠 잘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어요. 위의 내용은 패키지 여행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확실히 힘들어요. 어디 이동할 때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 정말 답답한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언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곳은 베트남이었어요. 4박 5일 재밌게 다녀왔지만 택시, 식당 등 이용할 때 영어가 한마디도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 가고 싶어서 toilet, where is toilet?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길래 행동으로 보여줬죠. 쉬이 이러고 앞을 보는 순간 민망함이 하지만 또 이런 게 기억에 남는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번역 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 투어는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유여행은 많은 곳을 가기엔 무리가 좀 따르죠. 동선도 짜기 힘들고 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걷는 것도 많아져 체력 방전되기 힘들거든요. 또 길을 여러 번 잃다 보면 의욕이 좀 상실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나태해져서 하루의 대부분을 호텔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친구와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나는 더 일찍 일어나서 많은 걸 보고 싶은데 친구는 피곤해서 천천히 나가고 싶다고 하면 한바탕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행 와서 잠만 자냐? 이런 식으로. 즉, 자유여행은 의견 충돌로 인해 동행자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잘 해줘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한 번도 안 싸워본 친구랑 해외 나가서 5일 내내 싸우다 온 적도 있어요.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앞으로 자유여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썸네일에 패키지 여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놨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둔 거지 패키지 여행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자신의 여행 타입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해외여행을 하면 견문이 넓어진다는 말이 있죠. 완전 동의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살아가기 바쁜데 해외에 나가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게 새롭고 즐거운 것 같아요. 길 지나가다가 그 나라 언어가 적힌 이쁜 문구를 보면 신나서 사진을 찍고 조금이라도 특이한 건물을 보면 그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곤 하죠. 어쩌면 그 나라 현지인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곳이 우리에겐 소소한 즐거움이자 배움의 장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빨리 여행을 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가이드와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